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유한타증권의 박우경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박우경 차장 나와 계십니까? 아,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? 전일 그 CPI가 좀 급락을 함으로써 나스닥 시장도 그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. 주로 이제 빅테크 위주의 상승들이 가장 좀 돋보였던 좀 하루인데요. 우리나라에서도 뭐 코스피, 코스닥 양시장 좀 좋은 흐름들이 좀 초반에 좀 움직일 걸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. 그중에서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대형주의 수급들이 상당히 좀 쏠림으로써 바닥에 대한 탈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은 종목 두 개를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. 네, 바닥을 탈출한 대형주 중에서 추가 상승에 관한 종목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? 네, 이제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삼성전기입니다.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할 수 있는 MLCC, 그다음 반도체 기판인 FCBGA, 그다음 카메라 보드 부분에 대한 그런 그 사업 구성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MLCC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스마트폰의 성장 둔화로 그동안의 주가를 가장 좀 눌렸던 그런 한 축을 좀 자극을 했습니다. 최근 들어서 삼성전기가 바닥권에서 큰 폭으로 오를 수 있었던 계기로는 납폭과대에 대한 그런 이슈도 있지만 지금 MLCC에 대한 비중들이 스마트폰에서 IT에서 자동차 부분으로 전환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비중들이 좀 빠르게 좀 전환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례로 매출적인 부분에서 이제 2021년 자동차 부분에서의 그런 증가율들이 8%에서 내년도에는 20%까지 고속 성장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기판은 그동안 PC 사업 부분들이 상당히 부진했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서버 시장으로 진출이 확대됨으로써 이제 본격적인 양상이 좀 시작됐던 것들이 시장에서 가장 크게 좀 환호할 수 있었던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그런 북미 전기 자동차 업체로에 대한 매출이 이제 본격화되는 국면으로 좀 접어들었다. 전반적으로 IT 업계가 좀 상당히 그 실적적인 측면에서 좀 안 좋아지는 국면이었는데 어느 정도는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서버형 물량들에 대한 그 재고에 대한 정점에 대한 우려들이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어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서서히 바닥을 탈피하고 좀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들이 먼저 지속적으로 8월부터 해가지고 순매수 기조들을 연이어서 좀 내세운다는 점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. 두 번째 종목은 이제 CS 윈드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이제 국내도 이제 풍력에 대한 비중을 신재생 에너지 비중에서 풍력에 대한 비중을 좀 강화하는 것처럼 전 세계적인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포트폴리오 상에서 해상 풍력에 대한 내용들은 더욱더 좀 빨라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실적도 3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202억을 좀 기록을 함으로써 시장 컨센서스를 좀 부합하는 좀 실적을 좀 내세웠고요. 가장 크게 좀 우려가 됐었던 그동안의 그 물류비라든가 이제 원재료비에 대한 부담들이 이제는 좀 내려놓고 서서히 비용에 대한 그런 절감 효과들이 본격적으로 좀 나타낼 수 있는 4분기 내년도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현재 이제 풍력 산업들은 육상 풍력과 이제 해상 풍력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동안에 CS 윈드도 육상 풍력에 대한 비중에서 이제 서서히 해상 풍력을 빠르게 좀 증가시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될 것 같고요. 그중에서 이제 미국에 대한 그런 첫 대규모 해상 풍력 타워 공급이 올해 하반기에 좀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뉴스들이 속속 좀 나오고 있다는 점들은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이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유럽이라든가 미국, 그다음에 대만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권에서의 그런 해상풍력 성장 스토리는 CS 윈드에 대한 주가를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네, 삼성전기와 CS 윈드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